오늘 사실은 이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어버이가 몇 명 없어가지고 그냥 시편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가 10계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인데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받고 또 장수하기를 원하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님을 공격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이게 문제야. 공경하라고 그랬지 공격하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빨리 아멘 하라고 다. 아멘. 아멘. 이제 부모에게 긍휼히 하면 다 저주받는 거예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복을 위한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우리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쨌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면 결국은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또 내 자손이 동일하게 나에게 그렇게 공경을 한단 말이야. 본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좀 진심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또 전화 안 한 사람 오늘 전화도 좀 드리고 용돈 안 보내드린 사람 용돈도 좀 보내드리고 부모님의 사랑에 따뜻한 말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시편 27편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의 날인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어버이날에 조금 안 맞는 말씀이 여기 안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 버렸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좀 이따가 내가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편 27편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한 가지 소원. 인간은 누구에게나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제일 우선되는 소원. 꼭 이루고 싶은 이 간절한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소원이 늘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뀌는 것이 이게 소원입니다.
젊었을 때 소원하고 또 늙었을 때 소원은 또 전혀 다르잖아요. 어린아이 때 소원은 뭐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저거 하나 샀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20대가 되고 하면 이 자기 꿈을 이뤄보려는 그 성취에 대한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노인이 되면 이 노인의 간절한 소원은 몸 안 아픈 게 간절한 소원이야. 그냥 좀 안 아프고 그냥 이 여자 아픈 거 빨리 좀 나았으면 하는 그 소원밖에 없단 말이지. 인간의 소원은 이렇게 시시각각 환경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면 내 삶이 모든 것이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별 소원이 없어요. 소원이 있다고 해도 좀 허접한 소원들, 그리고 또 간절하지도 않고 뭐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소원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 이 나의 간절한 소원은 언제 나타났냐면 내가 가장 절박할 때, 가장 힘들 때, 이럴 때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암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겠어요? 이 암 치료 받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이 암에서 좀 치료 받을까? 그 소원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 어디 있겠냐 말이지.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같이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아있고 이렇게 되면 뭐 가장 간절한 소원이 어떻게 하면 이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빚도 갚고 회복을 할까? 돈에 대한 또 간절한 소원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소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이 소원은 사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소원의 뿌리가 가만 보니까 두려움에서 나오더라고. 그런 나에게 닥칠 그 두려움의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을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게 건강하고자 소원하는 사람은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가난 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은 또 가난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의 밑바닥에는 이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또 소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니까 평안함이에요. 내 인생에 좀 더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소원의 가장 밑바닥은 두려움에서 소원이 생겨나는데 근데 참 이 두려움이라는 거 사람들에게는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약 75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뭐 그건 뭐 정확한 건 아니지. 이제 보편적으로 인간이 항상 느끼는 이 공포, 두려움은 7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심령에 이런 두려움이 들어오면 우리 삶이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우리 인간성이 파괴되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내 마음 속에 나를 지배하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궁극적인 소원이 뭐냐?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소원은 바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에요.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소원. 모든 소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한번 요즘 이 뭐 매일 그 우크라이나 전황을 내가 저녁마다 보고 있는데 참 인간의 그 삶에 대한 애착이 정말 강하다는 걸 느껴요. 지금 보니까 그 마리오폴이라는 그 제철소 지하에 지금 군인들이 한 2,000명 또 민간인들은 지금 유엔의 도움으로 일부는 지금 탈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수백 명이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힘든 거예요. 배고프고 이런 것보다도 제일 두려운 게 죽을까봐. 먹을 것도 없고 그 두려움 속에서 지난 2개월을 견뎠는데 사람의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저렇게 강하구나 그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 우리에게 가장 다급하고 가장 우선되는 소원이 바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소원이란 말이에요. 이 간절한 소원, 인간에게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소원입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을 보면 이 다윗의 어떤 분들은 뭐 다윗의 비탄시다 하는데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시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1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자, 여기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이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처한 환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응? 지금 두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응? 엄청 두려움 속에 사여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보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 물론 다윗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러나 그와 그가 처한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고 무서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는 보니까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는 거예요. 어? 이게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에요. 어?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지금 왔다. 또 3절에는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한다고 그랬어. 응? 예, 그리고 본문에는 없는데 뒤에 1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나이다. 응?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은 정말 우리 인간의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 처절한 상황이에요. 어?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절박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겠냐 말이에요. 응? 분명히 주야, 저 좀 살려주세요. 이 환경에서 저 좀 구원해주세요. 어?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 좀 건져주세요. 응?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아마 동일하게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소원을 아랠 거예요. 응? 제발 이 환경에서 나 좀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사실 다윗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 중에 어쩌면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게 보여. 성경에 다윗보다 더 악하게 행동한 사람을 한번 찾아봐요. 이거보다 더 악한 인간이 어디 있어? 자기의 신복, 더군다나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생명 걸고 싸우는 이 충성된 우리아를,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성된 종을 비참하게 죽이는, 이게 얼마나 악해요. 이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를 이어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은 분명 우리와 분명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전 처절한 환경 속에서 그의 간절한 한 가지의 소원, 오늘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환경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처절한 환경 속에서 그의 소원.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처절한 환경 속에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내 유일한 소원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집에 거하는 거.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사모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이 처절한 환경에서 그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다르지 않아요? 그가 이 땅에 살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이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이유였단 말이죠.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여 그 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소중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 삶, 이것이 내 살아생전에 이루고자 하는 유일한 소원이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간절하게 사모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서 제 군대 3년 동안의 삶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제가 뭐 간증을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서 알지만 저는 어쨌든 뭐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에게 서원한 것이 3년 동안 죽어도 내가 주일 성수하게 섭니다. 이걸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사실 이 군대라는 거 남자들은 알지만 그런데 뭐 남자도 남자 나름이지 요새 군대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야기해도 와닿을지 몰라. 우리 때만 해도 이 군대라는 거는 뭐 거의 죽음이야 죽음. 자신이 없는 사람 자기 존재가 없는 거예요. 로봇 같아 로봇. 자기 정체성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저 하라면 하고 기라면 기고 죽으라면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이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 머리부터 빡빡 깎아버리잖아. 옷도 다 갈아입혀서 군복으로 입히고 그때부터 정체성이 사라지는 그 군대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는 특히 훈련소에서는 딱 하나야. 두려움이야 두려움.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 훈련소에 항상 두려움에서 긴장을 하는데 참 이 주일 성수를 한다는 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마 훈련소에서 12주를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4주는 기본 군사훈련 또 8주는 이 뭐야 자기 전공과에 대한 훈련을 받는데
처음에 군사훈련 받을 때에 아 정말 두려워요. 뭐 밤이고 낮이고 뭐 그냥 집합 하면 자다가도 그냥 몇 분 안에 그냥 군복 입고 가서 연병장에 집합해야 되고 말이. 그런데 첫째 주일날이 딱 왔는데 훈련소에 첫 번째 주일날이 딱 왔는데 계속 내 마음에 어떻게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하나님 꼭 교회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이 주일날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 연병장에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중대장 대위가 우리를 다 집합시켜놓고 딱 마이크를 들고 하는 말이 오늘 모두 종교 행사 금지. 내 무반에 전부 다 대기해라. 딱이는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말고 내 무반에 대기해라. 바로 예배 시간 앞에 불러놓고는 내 무반에 다 들어가 있으라는. 아 그때 뭐 어떻게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야 되나. 그때 유일한 소원이, 저의 유일한 소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배에 내가 참석하느냐. 혼자 가려니까 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대구에서 목회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주 별명이 고릴 저기 뭐 골리앗이야. 얼마나 큰지 나 두 배는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자꾸 꼬드겨서 야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했더니 아 나보고 미쳤다고 말이지. 아 지금 내무반에 대기하는데 어딜 가냐고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을 갔잖아. 다 내무반에 가 있는데 혼자 도망을 갔단 말이. 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두려워. 예배가 드려지겠어? 얼마나 두렵겠어? 타령인데. 그런데 놀랍도록 예배 드리는 내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그 예배를 마치고 터벅터벅 걸어서 내무반을 향해 가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지. 이거 내무반이 어떻게 돼 있을까? 아 이게 탈령이니까. 아니 더군다나 훈련소에서 첫째 주 이 훈련병이 아 중대장이 내무반에 대기하라는데 이게 도망갔단 말이지. 정말 너무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무반을 갔더니 조용한 거예요. 보니까 전부 다 빨래 빨고 있어. 다 빨래 빨고 그러니까 내가 뭐 없어졌는지 왔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무반에 대기하라고 해놓고 방송을 한 것 같아. 야 빨래나 빨아라. 어쨌든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백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막에 하실 것이다. 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 이걸 저는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런 상황을 3년 내내 겪었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에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정말 매도 많이 맞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겪었단 말이야. 오늘 여기 다윗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두려움과 무서움과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찾아오고
그리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나를 치려하고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저는 뭐 다윗의 이 위대한 믿음을 감히 뭐 흉내를 낼 순 없지만 적어도 저도 이런 비슷한 삶을 군 3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내가 충분히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환란을 속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이건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엄청난 이 행복, 이 기쁨, 이건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자, 여기 다윗은 도대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에게 이런 거룩한 소원이 나왔나? 오늘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처절한 환경 속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다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다. 어느 누구도 나를 멸망케 못한다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겠어요? 그 답은 유일한 거야. 내가 여호와를 나의 빛으로 나의 구원으로 삼고 살면 이 허감의 세력들이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거야. 아, 빛이 있는데 허감이 뭐 살아남을 수 있겠어? 사무엘하 22장 29절 이하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허감을 밝히시리.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등불 대신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내 삶 속에 둘러싸인 허감이 다 사라져버리는 허감을 밝혀주신 하나님에 대한 환경을 초월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살았다는 것. 또 이어서 보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여기 이 능력이라는 것은 피난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생명을 지키시는 피난처신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시편 3편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거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항상 체험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정말 두려워. 우리 사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두려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환경들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분명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타협하지 않고 어느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특별히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여기 보면 군대가 나오고 전쟁이 나와요. 이런 군대 전쟁, 이것은 다윗의 대적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뭐 한두 명의 대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안전하다는 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 오히려 나는 더 마음의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란 말.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초막과 장막은 바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여기 바위는 히브리어로 추르라는 단어인데 거대한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그만 바위가 아니라 이 추르라는 단어, 이 바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할 때에 이 바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상징하는 바로 그런 단어예요. 오늘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바위 위에 높이 드시리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의미예요. 자, 사무엘하 22장 3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하나님만이 바위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바로 바위세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는 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바위 되시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머리를 높이 들어서 원수 위에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은 승리의 영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 이건 바로 축제잖아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감격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처절한 환경에 상상할 수 없는 해피엔딩으로 기쁨이 넘치는 축제로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7절 이하에 그는 다시 하나님께 광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혹자는 이후에 나온 글들을 뭐 다윗이 다시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 묵상을 하니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다시 앞으로 내 인생이 수많은 어려운 환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도록 간구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10절까지 말씀 속에 내용을 보면 이 중심이 되는 내용이 첫째는 뭘까?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나는 끝까지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리다.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저는 끝까지 바라보고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호와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거역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앞에 나오는 단어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왜 내 부모가 나오냐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걸 뭐 이렇게 풀어놓은 분들도 계셔. 이때는 이미 뭐 다윗의 부모님이 다 먼저 죽으셔가지고 그게 뭐 버린 걸 의미한다. 근데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기서 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게 참 우리 한국 성경을 보면 이 뜻이 클리어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Though my father and mother forsake me. 이 도가 뭐예요? 가정에 뭐뭐 할지라도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언정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 그런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다윗이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의 간절한 기도의 말씀, 또 그의 믿음의 고백, 앞으로 끝까지 나는 주의 얼굴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합니다. 앞으로 어떤 환난의 순간이 올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의 길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평탄한 길은 바른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옳은 길을 의미하는 길이단 말이에요. 내 원수로 인하여 내가 바른 길,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 말은 내 원수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무너지거나 그들과 타협하거나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원수가 오더라도 나는 끝까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그의 간절한 믿음의 간구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 참 한국말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어느 성경에 가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멸망하였을 뻔했다.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은혜를 믿고 지금 살아간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은혜로 내 생명이 보존되었음을 고백하는 그의 감격의 기도입니다. 14절 보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것만이 살 길이고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27편의 주제예요.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돼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너무나 허접해요. 너무나 이 땅에 속한 소원들만 가지고 살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오늘 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는 그의 간절한 소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여호와 외에 누가 바이냐?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분은 바위 대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고정이 돼야 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여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내려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고 기대하고 이 은혜로 감격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을 보다 보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게 믿음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사람이 굉장히 심플해져. 정말 단순한 거야. 너무너무 단순해져. 왜? 매사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평생 소원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이것이 그의 소원이니까 뭐 복잡할 게 없잖아요. 뭐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 뭐 세상이 뒤집어지든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를 앙망하고 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아 그것만 생각하고 사니까 만사 뭐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은혜를 일평생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